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볼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던 없던 뭔가 좀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평판이 궁금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요즘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발전해서 그냥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기보다는 주변 인간관계 자체를 그냥 여러 명을 한 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예뻐지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이나 시술을 해서 더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어떤 사람이 신경 쓰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나 스스로 발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끔 만들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사람들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그런 나의 미래 모습? 약간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딱히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뭐 재밌겠다. 저 사람도 궁금하다라는 천진난만한 약간 아이 같은 마인드가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냥 나쁘지 않게 나는 오는 사람 막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건 것 같은데요. 요즘 마인드 자체가 발달, 특히 인간관계 관련해서는 별로 내가 누군가로 인해 타격이나 자극도 안 받고, 그냥 약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현재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 여러분이 너무 잠수를 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귀찮아. 아, 다 똑같아.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으셨을 수 있고, 그냥 나는 사람들 만나서 기빨릴 바에는, 아, 나 혼자서 쉬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체력에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먼저 다가가셔도 된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최소한으로의 인간관계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동정심을 갖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질투 같은 것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좀 진짜 인연 같은 인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안정적인 만족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기? 어쩌면 조만간 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겠다. 또좀 뜬금없이가 여러분이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인간관계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 오, 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단, 여러분 시점에서 이성 한 명, 동성 한 명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당히 예상치 못할 만한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 아주 충격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어서 좀 당황스럽다, 좀 놀랬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이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보수적이고 말을 아끼고 계산적이고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상당히 어쩌면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약간 얘는 난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구에서도 좀 카테고리가 나뉘잖아요. 약간은 덜 친한 친구, 이 친구는 진짜 나랑 자매다, 형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웃기고 막 맨날 같이 뭐 이렇게 친구 집 놀러 가서 잔다라든지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밝은, 엄청나게 귀엽고 깨발랄하고 나랑 너무 잘 맞는, 솔직히 진짜 와닿으실 만한 표현을 드리자면 불 친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동성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은 이성은 내가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고, 동성은 너무너무 잘 맞고 정말 친자매, 친형제처럼 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다가오는 걸까?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막 너무 우울한 시간들만 보냈었고,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나 걱정들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여가 시간, 추억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카드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너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야. 너가 당연히 너에게 좀 끌어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누군가가 연애를 하게 되는 모습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주제 자체는 조만간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지만 연애운도 앞둔 그 연애운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애, 이 만남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그 전에는 여러분이 더 과몰입을 하고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좀 그런 연애를 했다면 거의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한테 한정 행동 대장인,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나 이런 사람은 좀 처음이다. 나한테 진짜 진심인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정도의, 근데 플러스 굉장히 조건 없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앞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에게는 이성 한 명, 동성 한 명이 온다 그랬는데, 그 동성분이랑은 진짜 귀엽고 재밌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성이면 대부분 동갑을 생각하는데 언니나 형, 남동생, 여동생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성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많이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짜.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여러분 딴에서는 약간 부담스럽다.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빠진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 앞으로 알게 되는 이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신기하고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여러분들은 워낙 예민하고 좀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그런 성향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분위기도 좋고 너무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언젠간 끝나겠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이 관계에서 어떠한 뭐 의심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인간관계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쪽에선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아지실
계실 수도 있고, 너무 내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더 의심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향이라면 뭐 그거를 카드가 굳이 말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 막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그게 너무 심하면 여러분들이 또 잡생각이나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특히나 어떤 내가 3명, 나 포함해서 3명의 관계가 뭐 동업을 하려고 한다라거나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너무 과몰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한 발을 뒤로 빼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넘기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의 스탠스로 그냥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두팔 벌려 환영하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별로 그렇게 친해진 것도 아닌데 뭐얘 아무리 빨리 친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관계 자체가 시작이 된건한달 남짓인데 뭐이 사람한테 한달 남짓이 됐는데 별로 얼마 안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갖 정보 뭐 개인 사정 가족 가정사 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비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부분은 너무 공개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추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 진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굉장히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면서 쭈뼛쭈뼛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 먼저 다가가 볼까? 먼저 DM 보내볼까? 먼저 연락해 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자꾸 빼게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 내 흑역사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바빠 보이는데 괜히 연락하지 말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이 사람의 이러한 것만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이 상대방은 되게 뭐 약간 다가갈까 말까?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SNS나 메신저 프로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지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확인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이 애매한 느낌이 든대요.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나를 받아줄까? 우리가 무사히 친해질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까진 좀 오바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남녀막론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늘 명상해야 하는 조언 볼게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늘 명상해야 하는 조언.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은 뭔가 이 정도면 아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내가 매력이 있기는 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뭐 친구나 또래도 또래지만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내가 친구들은 그냥 그런데 내가 유독 어른들한테 이쁨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이 하는 뭐 행동이나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에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와닿고 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은 모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태까지 많이 지나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누구 한 명한테 꽂혀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예뻐지고 더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더 뭔가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늘 여러분이 명상해야 되는 조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 생각을 너무 잘 하고 계세요. 카드도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이 사람 한명한 명한테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막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게 가장 좋으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외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유독 여러분에게 뭐잘 어울리는 스타일, 뭐 퍼스널 컬러, 약간 외적인 부분에서의 관리, 뭐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신경 쓸수록 유독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대할 때 굉장히 쉬운 도구가 될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온 옷이라도 옷이랑 헤어스타일만 여러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걸 찾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좀 끌어당기는 여러분들만의 특징, 능력,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저는 사실 여기가 너무 콤플렉스라서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살이 쪄 있는 상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색감이 너무 주변에서 촌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퍼스널 컬러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스타일 그리고 나를 좀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방법들을 거기에 조금 전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전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유독 좀잘 먹힌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별개로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잘안 나고 특히나 좀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게 축 처진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도 상쾌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눈 감기는 느낌 나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굽어지는 포즈 하게 되고 여러분이 요즘 좀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너무 현실적인 고민, 무거운 고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장악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금방 또아안해 약간 이러해 버리는 느낌도 좀 있고 여러분들도 감정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들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여기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우울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분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지인이 너무 아프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밖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면 좋게 좋게 그냥 잘될 거야라는 마인드로 약간 그 부분을 접어놓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현실적인 고민 막 너무 과한 고민 이런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능력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자체가 타인 그 자체의 주제잖아요? 새로운 인연이다 보니까, 나를 내가 아닌 밖에서 뭐가 들어온다라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특히나, 여태까지 다이어트 시도만 계속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진짜 빼셔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해야지, 해야지, 그거 배워야지 했는데, 여태까지 미뤘다? 이제는 그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여러분의 뭐 그런 분들이 아니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한테 이러한 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완벽하게 보통이나 보통 이상으로 고쳐놓는 거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능력자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뭔가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에 빠질 시간도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급급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요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러분 요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거의 내 성격을 진짜 말 그대로 죽이고 남들에게 내가 나의 성격을 맞춰주고 있다 이러신 분들. 그냥 내가 사실 나도 불만인 게 많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참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기에 그냥 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참고 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맞춰주는 느낌.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 그냥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느낌. 그냥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장단 맞추는 느낌. 이게 굉장히 강해요. 뭔가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막 곁눈질 하면서 눈치 보면서 염탐하면서 너무 그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 약간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편하지도 않고 그냥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고 아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자부심은 있는데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아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막 약간 이런 너무 이제 부수적인 여러분이 신경 쓸 만한 감정들이 너무 많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은 아주 불만족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게 여러분에게는 지금 막더 이상은 못한다까진 아니지만 이미 거기서 좀 길을 많이 빨리고 약간 지쳐있는 상태이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간관계,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가족들이랑만 시간을 보냈어. 그렇다면 좀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인들끼리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뭐 최근에 집 밖에 그렇게 안 나갔다 또는 똑같은 루틴이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루틴을 좀 추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 뭐두팔 벌려 환영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그렇군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가만히 있었던 거. 여러분이 너무 행동력이 없었던 거. 여러분이 나는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만 나는 나에게 돈이 돼야지만 옆에 사람을 둘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강하진 않았나. 너무 사람을 너무 안 믿은 건 아닌가? 너무 약간 미덕 없는 불안감이진 않았나? 내가 너무 인간관계 관련해서 신경이 과민한 상태는 아니었나? 이런 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를 진심으로 해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좀 걱정이 좀 많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냥 뭐 일방적으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밝게 다가왔어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의심을 일단 첫 번째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강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덜어내고 보완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특별한 인연.
뭔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깨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어떤 양자택일, 여러분이 여태까지 늘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부분, 그 걱정을 끝내주는 사람이 온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자체가 여러분에게 약간 어떤 부담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쩌면 성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비유는 여러분은 나는 이런 조건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사겨, 절대 옆에 안 둬, 절대 결혼 안 해. 약간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조건 나는 이거 아니면 용납이 안 돼라는 어떤 그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첫인상을 여러분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순 있다. 그냥 아 진짜 가까워져도 되는 거야? 아, 진짜 믿어봐도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유독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뭐 앞뒤 안 보고 돌진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벌써부터 이 상대방을 부담스러워 하면은 진짜 만났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워 하실 거기 때문에, 이따가 뭐 조언을 보겠지만, 너무 좀 그렇게 막, 아, 뭐,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그렇게 막상 그렇게 알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뭔지. 뭔가 결혼하려고 누군가가 다가오나? 여러분이랑 진심으로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다가오거든요. 특히나 좀 이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여러분의 힘듦을 덜어주고자 오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내가 생각으로만 했던, 어쩌면 좀 허황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부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여러분이 너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고, 잘안 믿어요. 약간 표리부동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왜냐면 너무 좀 배짱 있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나 믿어봐. 나는 너 바꿀 수 있어.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다를걸? 이렇게 다가오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더, 뭐야, 입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그냥 사탕 발린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만족도가 100이라고 치면은 한 98%는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 2%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생김새에 만족이 안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무조건 나는 검정색 머리의 사람이 좋아. 근데 이 상대방은 그냥 한평생 갈색 머리로 살아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짜 조금 여러분의 이상형이 아니거나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 있거나 좀 그럴 수 있대요. 미래 상대방과 여러분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막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해도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은 아무리 못해도 썸이랑 연애 결혼이 있으면 연애까지는 무조건 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만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나 봐요. 아 진짜 운명 맞나? 아 진짜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의심 없이 이 사람을 받아줬나?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신나긴 신나는데 자꾸 이제 뭐 예를 들면 혼자서 양치할 때나 밥 먹다 멍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사람을 두고 한두 번 조금 조금씩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대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인것 같거든요. 오늘 카드 여러분이 이걸 클릭한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보완해야 하는 점에서 여러분의 의심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이유에서도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건데, 이건 어차피 성향이면은, 성향은 고치기 힘들긴 하죠. 근데 어쨌든 만족도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아,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원래 성향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허울 좋은 말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안 믿기는 거지. 이 사람의 속은 굉장히 진실된,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를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이, 아, 좋겠다. 나도 남자친구 생겨서 그렇게 여행 다니고 싶다. 아, 좋겠다. 나도 진짜 남자친구 생겨서 그런 이벤트들 받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애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잘 받아주면 돼요. 내가 어떻게 받아주는 거 좋냐? 그냥 잘 받아주면 됩니다. 뭐 상대방이 나좀 믿어줘 하면은 그래 믿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난너안 믿어. 나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거 생각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들. 그냥 이렇게 상대방을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아, 괜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괜히 뭐 그냥 당장 나 꼬시려고 급한 마음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 뭔지 볼게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이 사람은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커리어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또이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이 정리하고 싶은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면 좀 헤어졌거나 흐지부지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주변에 인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뭔가 사람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개인적인 기분이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가능성을 찾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약간 어색해진 지금은 서로 이제 우리가 다시 연이 닿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없겠지라고 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상대방에게도 서로의 존재의 의미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상대방은 자기가 이제 좀 요즘에 괜찮으니까 여러분이랑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큰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에게는, 아, 그 사람 너무 멋있지. 내 이상형이지. 그런 부분이 좋지. 그렇지만 나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열정과 안정을 느끼지 않아. 나는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싶어. 나는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 주변 환경만으로도 버거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고 멋있지만 놔주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100%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요즘 여러분이랑 연락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늘 명상해야 할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늘 명상해야 할 조언은 무엇인지. 자, 여러분은 사실 조언? 늘 명상해야 되는 조언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믿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럼 아닌 거고, 맞는 것 같아. 그럼 맞는 거예요. 뭔가 의심을 겹겹이 쌓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시점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게 됐든, 뭐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게 됐든, 굉장히 좀 무겁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두려운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버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의 아주 거대한 어떤 명예와 금전과 권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늘 명상해야 되는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약간 평탄하지는 않은 흐름.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고 전환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늘 의심은 안 하되 나를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큰 피해를 줬어. 물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가해자니까. 근데 가해자이기 전에 먼저 엮인 게 누구냐? 나거든요. 내가 직접 걸어가서 그 사람 만났고, 내가 직접 걸어가서 그 사람이랑 뭔가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애초에 안 엮이면 그만이야. 적당히 엮이면 그럴 필요도 없어. 나를 어느 정도 숨기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 이러한 아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들은 확실한 거고 올바른 정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건데 굳이 타인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뭐 착한 척을 하든 나쁜 척을 하든 그건 연기일지 진짜일지 애초에 모르는데 뭐하러 의심을 해요, 그 겉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버겁고 힘들다면 그건 좀 당연한 거다. 나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중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주제 별개로 요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그러니까 카드도 좀 여러분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최근에 상당히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데 갑자기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냥 밖에서 나를 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뭔가 스트레스도 많고 온갖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뭔가 자꾸 어떤 동정심도 들게 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나를 지켜야 될것 같고, 사람들이랑 막 소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의 돈,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고 싶고, 뭐 사람들의 여가, 정, 취미, 이런 거에 나는 시간을 두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난 나만 생각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지금 많이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 고슴도치 같은 상황이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뭐 하나가 생겨요. 마음속에 구멍이 생기든 이게 나중에 터지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좀 여가 생활, 여가 어떤 그런 시간들을 즐긴다라기보단 억지로라도 그거를 경험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실 뭐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나 귀찮아. 나 그냥 그럴 기분도 아니고 뭐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자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고 내 요즘 상황이 이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뭐 해? 내가 무슨 기분으로 떠들겠어? 과몰입도 안 되고 그냥 괜히 말만 뾰족하게 나와서 친구랑 괜히 갑분싸 돼가지고 그냥 집에 터덜터덜 걸어오겠지. 좀 이런 생각이 드셔도 좀 그런 여러분의 오로지 감정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전시를 간다. 커피를 마신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여행을 간다. 그런 거. 좋은 것들을 본다. 먹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거 사랑에 대한 거는 뭔가 진짜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진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남자 이성과의 사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인류애 같은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차오르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마음의 이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 알콩달콩하고 깨떨어지는 추억들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 중에 내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랑 깨를 쏟고 누구랑 알콩달콩을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굳이 인간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말 모든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거, 봤던 모든 거, 들었던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퉁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즘에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 내가 사실 나저 마음 먹으면 친구들 만나고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이라면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상을 해봤자 예언가가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면 뻔하겠지 뭐. 뭐 그런 얘기 하다 오겠지 뭐. 하지만 내가 이상한 데서 웃음이 터지고 이상한 데서 위안을 얻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앞서서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경험해보는 거.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좀 뜻밖의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인드를 늘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3번 분들이 요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그냥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열정도 있어. 뭐 누군가랑 친해진다라든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의향은 있어.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준다거나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의향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많은 경험을 이미 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실망을 한 상태에서 기대도 하셨다가 또다시 실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는 기대도 실망도 안 하게 된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약간 내가 최대한으로 예의상, 그리고 호감적으로는, 인간상적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것처럼 위로의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줄 순 있어. 그런 체력과 정신력은 돼. 근데 나는 웬만하면 인위적으로 내가 누군가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약간은 내가 해주는 건 해주되, 내가 약간 힘들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를 조금 자유롭게 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 그리고 자만추, 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냥 아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언젠가는 안볼 사람이겠구나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아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이렇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기대를 안 했어. 약간 이렇게 어떠한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거나 많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덤덤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단계의 분들이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노력,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노력은 나는 할수 있어. 그러나 인위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만나게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
사실상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나의 태도 그리고 누구 한명한 명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밖에 여러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이렇게 대해주고 그 사람에겐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관리. 특히 외적인 부분, 여러분들은 1, 2, 4번 중에 들게 하나 더 있으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외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그런 관리, 여러분의 어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럴 때 가끔씩 누군가를 만나면 좋긴 하지만, 거기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타인이 오늘 말하는 그 인간관계, 인연,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공허함이 있다. 근데 이거를 남녀 막론하고 그냥 세대 차이 막론하고 그냥 뭔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뿐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요양하는 거, 인간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좀 충전이 되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근데 카드가 그건 나쁘지 않다. 그 방법 나쁘지 않다. 근데 여러분이 보완해야 하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조금 강하지 않았나. 여러분이 너무 혼자서만 스스로 치유하고 타인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아예 열지 않고 나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라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막 모든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그것도 당연히 좋은 게 아니지만 이 에너지가 좀 강하긴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나는 외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근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혼자 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약간 여러분이 재미없어 했고, 흥미없어 했고, 뭔가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괴리감도 느껴졌고,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나의 개인 사정은 너무 힘들어서 내 또래들이랑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늘 혼자야 라고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그 100%라고 했을 때 순도 100% 타인들이 여러분을 혼자 둔 거는 아니다. 여러분의 영향,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닫은 거, 여러분이 스스로 약간 뭐 잠수를 탄 거, 현실 로그아웃을 한 거, 그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보완해야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자기 관리가 조금 더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막 혼자 있거나 숨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강점과 장점을 노출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사람인데 그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을 남들이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안 보여준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완벽함,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거를 되게 많이 감추고, 이런 걸 얘기해서 뭐 해.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스스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딴에서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저런 친구들만큼 돈을 못 벌잖아. 나는 아직 취직을 못 했잖아. 나는 아직 다이어트 성공을 못 했잖아. 좀 이런 생각으로 약간 여러분이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라는 그런 완벽주의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감출 수 있겠지만 카드는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덜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3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
오, 굉장히 좀 상큼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다가오거든요. 다가오는데, 아주 우정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이성적이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예를 들어, 연애 관계로 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되는 관계인데, 조금 이 사람은, 대놓고 여러분의 귀인인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안을 주려고, 뭔가 기쁜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학원을 알아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느낌이고요. 아, 내가 사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식의 연고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뭔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든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약간 일방적으로 그냥 힘들어서 기대는 그런 감정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배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인생의 조력자, 인생의 선생님? 스승님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사람을 좀 믿지 않고 경계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랑 굉장히 좀 빨리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두 사람이 굉장히 좀 빨리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처음에 그냥 알아보고 대화 몇 마디 하면 쿵짝이 잘 맞아서 되게 잘 지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인연의 어떤 특징을 키워드로 말한다면 배움.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크게 배우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좀 귀인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우정, 뭐 이성적인 연애 관계라기보다는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구들을, 삶의 도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가오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유가 어느 정도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3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이유.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아예 악연이다라기보다는 상대방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었던 좀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가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관련되어서 죄책감도 좀 있으실 수 있고, 내가 3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해줘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얼굴을 볼 면목이 없고, 낯이 없고, 부끄럽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아직 해준 게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3번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를 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3번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더내 마음을 좀더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떤 계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뭔가를 더 알려주고자, 더 배움을 주고자 다가오게 된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의도가 되게 선한 의도. 뭔가 이렇게 뭐 계산을 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무 사실 못해준 게 많은데, 이런 상대방의 좀 아린 마음이 있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주는 게 좋을까? 긍정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주라고 합니다. 정말 정말 긍정적으로. 말 그대로 웃으면서 높은 목소리로 두팔 벌려서 환영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해요. 상대방과 여러분은 사실
어떠한 트러블로 인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든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 사실 여러분이랑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쿵짝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주가 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사람이에요. 나랑 이런 취향은 정말 다르던데 할수 있지만 어떤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힘들어하는 노인을 봤을 때 나오는 행동이 똑같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두 사람의 천성은 굉장히 거의 똑같다?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거울 보듯이 봐도 돼요. 솔직히 뭐 나랑 성별이 같으면 같은 거지만 성별이 다르면 성별이 다를 뿐이 사람은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까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이 상대방이 가장 힘들다라는 상황을 가정하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만큼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고 여러분이 조금 공감대? 그러니까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잘 맞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밝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든 아니면 굉장히 쭈뼛거리면서 미안해하면서 다가오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어떠한 오해가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너무 우울하게 막 울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 그런 거 신경 안써나 별로 뭐 그러지도 않았어 라는 여러분의 굉장히 괜찮은 모습 그리고 멘탈이 강한 모습 당당하고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상대방도 굉장히 그냥 타오르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 상대방이 굉장히 조그만한 불씨를 가지고 쭈뼛쭈뼛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화르륵 해버리면 이 사람도 덩달아서 화르륵 해버리는 느낌? 몇번더 되묻지 않아요?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너 진짜 나안 싫어?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카드에 있는 아주 밝고 아름답고 큰 해바라기가 보이죠? 저게 여러분의 아주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분명한 귀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배울 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모습이 뭐 한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도 정말 정말 많다. 정말 곧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을 볼게요. 요즘 3번 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떨지. 이 상대방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일단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 시점에서 그 사람의 솔직히 마인드? 생각? 성격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사람의 외모만큼은 좀 나의 취향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는 뭔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락을 하기는 해도 약간 좀 애매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계이지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관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락을 하고 있긴 한데 어색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헤어진 건지 사귀고 있는 건지 썸인 건지 그냥 친구인 건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연락을 하긴 하는데 나는 이게 도통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아리송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싶은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성 관계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원하거든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진짜 바꾸게 해줄게. 넌 변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조금 못 믿어온 게 있어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인지 그냥
그냥 뭐 지금 당장 초기라서 이러는 건지, 결혼하려고 그냥 이러는 건지, 여러분은 기분은 좋아.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도 가는데, 약간 나의 마음에 찝찝함이 있다거나 100% 믿겨지진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여러분과 지금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이건 남녀망론, 나이망론하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늘 명상하셔야 하는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늘 명상하셔야 되는 조언. 여러분은 일단 인간관계에서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약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평소에는 좀 무채색 옷을 입다가 오랜만에 좀 쨍한 컬러의 뭐 핑크색 옷을 입고 나갔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면서 눈이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뭐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그냥 핑크 컬러를 오랜만에 입었네, 처음 본다라는 식으로 쳐다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선 자체도 굉장히 잘 인식이 되는 분들이고, 내가 왜, 나를 왜 쳐다보지? 내가 평소에 무채색만 입는데 이거 입어서 좀안 어울린다라는 의미에서 쳐다보는 건가라고 되게 쓸데없는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문제도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그런 피해망상도 안할수 있는 거고, 약간 주변에 남 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다, 그리고 남한테 좀 맞춰준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늘 불안한 심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나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나의 머릿속에서 에고가 움직이는 그냥 피해망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전체적으로 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약간 여러분들만의 인간관계에 고집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정말 가족인, 피를 나눈 가족인 사람들만 내 사람이고, 타인이면 아무리 나랑 30년지기 40년지가 돼도 타인은 타인이야. 약간 여러분들만의 인간관계에 고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에서 계산적인 거를 생각을 할때뭐 누구는 누구 뭔가 쟤는 저번에 밥을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사야 되고, 그럼 나중에는 제가 꼭 밥을 사야 되고, 생일 선물 같은 거 약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여기 조언에서 나왔어요. 계산적인 것과 피해망상, 이것만 고치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단 1도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세 번째 카드에 나온 저 행복한 모습, 그냥 조건 없이 자연에서 그냥 예쁘게 서로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솔직히 믿고 안 믿고를 한다고, 내가 어떤 마음을 명확하게 정한다고 해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사건건 모든 거를 의심하고, 이 친구가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했네? 왜 연락을 한 거지? 좀 있으면 뭐 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생일이어서 뭐 생일 선물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건가? 여러분이 너무 가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 까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카드는 피해망상과 여러분이 너무 막 계산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만약에 좀 쉽게 가는 인간관계,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어플에서 만나는 것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거를 좋다고는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자아에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 가볍고 짧고 쉬운 만남들을 경험했다, 또는 내가 경험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인연, 진짜 소중한 인연,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좀 불건강한 인간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좋다, 그런 것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남녀 막론, 나이 막론, 직업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늘 명상해야 하는 조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주제와는 별개로 요즘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인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협력이 잘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변에 뭐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뭔가 협력이 안 된다. 자꾸 삐걱삐걱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무거운 어떤 짐을 동시에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옮겨지기는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울퉁불퉁하고 삐걱삐걱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런 여러분들이 유독 신경 쓰는 그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특히 버거움 같은 거, 두려움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도 너무 힘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렵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 그냥 너무 막 상처, 고통, 고난,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일방적으로 그냥 밸런스 조절, 마인드 컨트롤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살고 지내시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카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좀 이렇게 반대되는, 너의 너만의 시간을 가져.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구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꾀를 써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되는 구간이 있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그 구간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내가 이걸 겪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좀 버티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 이런 느낌? 그냥 진짜 사랑으로 품는 수밖에 없다? 진짜 내가 좋은 말 한마디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말, 그리고 완전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 그리고 나도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뭔가 화를 내거나, 일방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뭐, 그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완전 그 사람의 마음으로 뭔가를 치유를 해야 한다. 진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문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되는 거. 사람은 물질적으로 힘들든 감정적으로 힘들든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상황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도 이거를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지금 당장은 내가 타이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웃어보면서 나는 정말 우울해서 검정색 옷만 입고 싶지만 어떻게 해서든 밝게 밝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손수건 하나로 갈고 닦으면서 지내셔야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조언 카드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면 여러분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써 어떤 치유 정화 이런 걸로 이 구간을 지나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강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너무 정말 여러분이 나더 이상은 나 정말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카드 상에서의 저는 보여지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여러분이 많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고 그냥 지치고 힘도 없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건강도 좀안 좋거든요. 건강 악화가 됐어요. 약간 자도 잔것 같지 않다라든지 영양적으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가능한 어떤 식습관이나 영양제나 운동 같은 거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할 정신이나 체력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챙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당히 쉬엄쉬엄 하면서 조금의 휴식이라도 하시면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조언 카드를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오케이. 자, 앞뒤 카드도 확인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버티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 따로 몸 따로예요. 불안정하고 집중이 안 돼요. 속 시끄럽고 그냥 막 그래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보고 있고 막 위험한 생각이 들고 막 그냥 모든 걸 경계하고 정의하고 싶어 하고 내가 너무 무모한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불안정해요. 누가 봐도 뭔가 굉장히 여러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무거운데 또 금방 깨지는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싸고 무거운 어떤 도자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들고 안절부절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구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좋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오감 만족이 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흥이 많아진다고? 내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내가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고? 나에게 유리한 전망이 펼쳐진다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온다고 합니다.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리고 저는 뒷카드까지 확인을 했을 때 너무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은 어떤, 그냥 제가 늘 드리는 표현이지만 산을 생각했을 때 산을 내가 타고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길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말 그대로 꼭대기 직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유리한 전망이 보일 거고, 그 전망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아주 쉽게 내리막길을 그냥 털털털털털 내려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비유로, 지금 나온 카드의 배열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딱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것을 알고, 저도 여러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너무 냉혈한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카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힘드셨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 두렵고 무서워하는 감정이 뭔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지켜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지켜내다, 이겨내다라는 표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볼게요. 요즘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아, 여러분은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충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고, 어쩌면 그냥 나의 충동적인 말 실수나 충동적인 어떤 그런 감정 변화라든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 또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충동적으로 어떠한 실수, 말실수를 좀 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들고,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드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강한 마음에, 그리고 나도 답답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그때는 나의 선택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진다. 막 그런 어떤 여러분의 상실된 마음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잘잘못을 따진 거고 나는 그냥 내가 공명정대한 거고. 나도 나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할 게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지적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너가 너무 차가웠어. 냉혈한이었어. 이렇게 뉘앙스를 하는 것보단 카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너가 차가웠던 건 맞아. 근데 너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너도. 너도 그 말밖에 안 나가는 상황이었잖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좀 그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간관계 상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4번 분들이 현재 인간관계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성적으로 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게 이해가 가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차갑냐?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까 봐.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상태라서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니까. 약간 이런 여러분들만의 나도 참고 참고 참다가 이러는 거야라는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카드는 그게 너무 강하다. 여러분에게 그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한 말, 그리고 마인드는 틀렸다고 볼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 스스로를 더 외롭게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황이 조금 더 불화처럼 꼬이게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너 상황 이해해. 너도 참다 참다가 그러는 거겠지. 너도 참다 참다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마인드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겠지. 그거 이해는 해. 근데 너가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너무 뭐랄까 결단력이 강해. 너가 일방적으로 약간 권위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조금 독선적인 것도 있어. 너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머리로 판단했을 때 이건 잘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카드도 이성적으로 나도 머리로 그거는 이해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근데 그것을 바로 이게 말로 나가거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황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착잡해지고 더 치근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도 너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 너무 좋다. 너 진짜 똘똘하고 너는 정말 맞는 말밖에 안 하는 애야. 근데 그게 뭔가 말로 나갔을 때 특히 너의 어떤 신경질적인 말이 나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너가 엄청나게 차가운 얼음 여왕 같은, 여러분 카드도 얼음을 뽑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얼음 여왕 같은 너무 그런 차가운 모습이 있다.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쉽게 설명하자면 MBTI로 쳤을 때극 T의 성향이신 분들. 그러니까 따뜻한 위로나 그런 것보다는 100%의 해결책만 주시는 분들인데 어쩌면 그 해결책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나도 해결책은 알고 있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그렇게 차가운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렇게까지 마음이 안 가. 난 용기가 없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여러분이 내가 맞다고 생각해.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좀 맞춰주면서 그래,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알지만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F, MBTI 중에 F 같은 그런 좀 감성적이고 뭔가 그런 오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연민, 순수, 사랑,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불안하니까 그런 걸 거예요. 내가 감정적이게 돼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내가 나를 채찍질 하면서 나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신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완해야 하는 점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그 성향이 여러분도 모르게 너무너무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알아달라고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한 장이 튀어나왔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인연의 특징. 자, 특별한 인연의 특징입니다. 뭔가 여러분과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서로 어쨌든 섭섭하거나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뭐
SNS 프로필, 메신저 프로필 같은 것만 확인하면서 상당히, 그냥, 약간의 어떻게 보면 서로 기싸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해져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친구인데, 연락을 아예 끊은 건 아니고 SNS를 계속 확인은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약간의 기싸움 같은 걸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실질적인 문제, 누가 정말 못된 짓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고스란히 그 문제 정도의 어떤 서운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각자의 자리에서 부풀려졌거나 너무 선을 넘듯이 피해망상이나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진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이미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냥 나 요즘 너무 바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귀찮아.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현재는 보류해둔. 그러니까 연락은 왔는데, 조만간 연락할게. 뭐 이렇게 해놓으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때는, 아, 뭐야. 나좀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왔는데 걔였어?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 그러니까 왜, 정말 또다시 맺어지는 거라면 왜 맺어지는 것인지 이유를 볼게요. 왜 다가오는 걸까? 왜 다시 맺어지는 걸까? 일단은 어떠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 같냐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걸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서로를 보면서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너무 상대방도 너는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그거라도 있잖아. 나는 그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너는 그게 있잖아. 난 그거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각자 사실 둘다 똑같이 힘들었는데 둘다 똑같이 너무 힘든데 그냥 각자의 것만 좀 생각을 했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드 뉘앙스로는 둘다 똑같이 문제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오해고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수 없는 생각이지만 그게 어쨌든 어긋난 생각이라면 이 인간관계가 이두 사람이 끊어지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너무 재밌었던 추억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말 우리는 조건 없는 관계이긴 했어. 우리 아무것도 안 따지고 진짜 의미 있는 우정이었어. 의미 있는 연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싫고 막 정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고됐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 그때 우리가 너무 재밌게 놀긴 했지. 정말 재밌었지. 그런 추억들은 지금 꺼내봐도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조금 그냥 약간 탐탁치 않다 이렇게 느껴져도, 우리의 그 추억만큼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진짜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또 어떠한 꿍꿍이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선. 근데 상대방이 지금 이미 다가왔거나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도 어떠한 거를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순수하디 순수해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이랑 그간 연락을 못 하거나 뭐 교류가 없었던 시간에도 여러분을 진짜 많이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 때문에 일상에 좀 집중이 안 됐고 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놀 때도 뭔가 나는 4번이랑 노는 게 진짜 잘 맞았는데 4번 같은 여자나 남자를 만날 때 진짜 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상대방의 속이 더 시끄러웠고, 상대방이 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따로 몸따로 노는 느낌이 나고, 좀 그랬었대요. 상대방에게 좀 타격이 컸던 느낌인데, 카드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더 힘들었어. 아, 또, 혹은 제가 더 힘들었어. 이럴 수 있는데, 카드는 둘다 똑같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쟤는 그냥 그거였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지? 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은, 말 못할 사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 좋을지 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주면 좋을지.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두팔 벌려 환영해주세요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에너지나 기분은 어차피 안 나실 거고, 그냥, 그래? 너가 그렇다면, 그래. 뭐, 한번 다시 만나자. 라는 딱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막, 네가 너무 연락해줘서 나 너무 기뻐. 막 이런 식의 연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드는 그 측은지심. 사실 나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 나도 굉장히 갈등을 했다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부분만 여러분이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배려를 더 했어. 뭐 시간을 더 썼어. 돈을 더 썼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만나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조금 뻔뻔하게 굴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연기하면서 만난다라거나 뭔가 너무 이렇게 막 맞춰주면서 만난다라거나 좀 그러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그냥 낙천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충동을 억제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스탠스에 그냥 딱 맞춰서 인위적으로 뭔가 더 하거나 연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의 스탠스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과 요즘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뭔가 아주,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이랑 지금 편한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헤어진 연인? 진짜 좀 가볍게 만난 그런 거 말고, 좀 정말 서로를 깊게 생각했던 무거운 관계인 사람이 여러분이랑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전적으로도 좀 돈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늘 생각이 많고, 굉장히 아주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어떤 무거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의문스럽고 나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이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은 그런 사람. 정말 어렵고 정말 흔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뭔가 이 사람을 어려워하고 이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어쩌면 약간 그 일방적으로 그냥 뭐전 연인 이렇게 무거운 관계일 수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의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많은 부자거나 좀 그런 식의 무거운 사람일 수 있다. 이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준 것도 너무 고맙고, 너무 내가 여지껏 바라는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어, 4번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라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을 보면서. 근데 이 상대방이 원래 잘 만족을 하고 눈이 낮은 사람이냐, 그걸 보면은 아니어도 너무 아니거든요. 정말 예민하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고리타분하면서도, 표리부동하면서도,
사소한 것에서도 잘 실망을 하고 원래 만족이라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족이라는 거를 그냥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쳐도 그냥 그래요. 치워 이제 약간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 여러분의 말 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투 뭐가 됐든 여러분이란 존재를 봤을 때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눈도 높고 정말 어렵고 정말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의심도 많고 자수성가하고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하고 남의 말도 잘안 듣고 이런 신경 과민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지켜볼 때몇년 걸리는 이런 사람이 미덕 없는 불안이 많은 이런 사람이 진짜 어떤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뭐 자기한테 돈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내가 어떤 조건을 안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 여러분의 됨됨이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뭐 남녀막론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늘 앞으로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늘 명심해야 하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들으셔야 하는 게 만약에 끌리는 게두 번째로 있었다면 그거를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늘 명심해야 되는 거, 늘 명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과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다른 면이 있다면 여러분은 약간 어떤 선행을 베푼다? 말 그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는 어떤 뭔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조금 내가 나를 잘 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이 배운 공부, 여러분이 알게 된 가능성, 뭐, 임상,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업이 선생님, 의사,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 약간 그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직업 있잖아요. 뭐저 같은 상담사도 그렇고 그런 직업을 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직업 자체가. 그리고 이런 일, 이런 부류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직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늘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억울해하실 것도 없고 늘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를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포용을 해주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질적인 특징이 있다, 있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은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는 있었어도 이제 크고 나서 나도 깨닫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누군가를 먼저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그런 건 없다. 여러분의 상태는 그래요. 그냥 더 지켜보고 싶다. 나는 어쨌든 일단 지낼 거다. 약간 어떤 여유로운 마인드가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고질적인 거가 뭐가 있냐면 안 믿어요, 사람을. 이안 믿는 것 자체를 비판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차피 사실적으로 누군가를 안 믿는데 안 믿으면 그래 안 믿을 수 있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심하고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가 나오고 불면증이 되고 신경이 쇠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멀쩡하던 인간관계가 헤어질 수 있게 되고 헤어질 가능성을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느낌?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 때문에 관계가 삐걱삐걱하게 되는 느낌? 거기서 너무 많은 생각이 나오고
오히려 여러분의 그런 피해망상이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이 씨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다 좋아. 아, 넌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너가 이렇게 알려주고 너무 다 좋아. 너가 인간관계를 대응하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너무 좋아. 넌 진짜 다 완벽해.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 피해망상, 피해의식. 너무나도 나는 일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걸로는 오케이. 근데 나는 사적인 걸로는 인간관계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한테 돈이 되는 사람만 내 옆에 둘 거야. 나는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럴 시간에 그냥 뭐 친구들이랑 뭐 커피 한 잔, 술한잔할 시간 나는 돈만 벌 거야. 라는 여러분들만의 약간 그런 특이한 특징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약간 여러분이 남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럴 때는 이럴 때랑 여러분이 뭔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남들을 경계하는 그 모습이 거의 다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만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내가 대응하는 여러분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그 얼음 같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너무 뜨거워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얼음이니까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차갑게. 이럴 때는 퐁당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너무 철옹성 같은 느낌? 그게 아니라면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혹은 진짜 돈으로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게 조금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카드는 이거 너싹 고쳐. 안 좋아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그거를 너가 고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을 덜어냈으면 좋겠다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사실 100% 틀린 거나 너무 100% 이기적인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카드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기대도 해봤다가 실망도 해봤다가 절망도 해봤다가 너무 정말 정말 심하게 슬퍼봤다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정관념도 생겨봤다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야 지금 현재가 결과물인 거기 때문에 카드도 이해는 하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럴 거라면 그러니까 카드 입장에서 그래 너가 사람을 경계하고 어느 정도 하는 거 좋아. 네가 너의 인간관계를 네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너가 생각해서 쓸데없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너가 힘들어하려면 그럴 거면 너 의심하지 마. 그럴 거면 피해망상 하지 마. 그럴 거면 경계하지 마.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너가 그 선을 잘 지킬 거면은 해도 좋고 너가 이 선을 넘어서 막 그냥 너무 절망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을 먹으면서 초조해할 거면 그냥 다 하지 마. 아예 생각을 하지 말던지 그냥 베풀기만 하든지 사랑만 하든지 그래. 약간 이런 뉘앙스?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약간의 조절, 덜어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늘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영상 주제와는 별개로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요즘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뭐든지 여러분은 조금 지금 현재 속도를 내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머릿속으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거대한, 성대한 시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최근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해볼까? 거기 가볼까? 그거 배워볼까?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거를 하시는 거, 카드는 조금 속도를 더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뭔가 성과가 금방 나오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뭐라 해야 돼?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에서 이렇게 떴다? 여러분이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 중에 긍정적인 거 있죠. 긍정적인 것만 싹 뽑아봤을 때 내가 요걸 배워야겠다. 나의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야겠다. 아, 나그 사람한테 오랜만에 연락해봐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것만 바로바로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제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의 여유롭고 멋있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해라. 여러분 할거 해라.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에너지가 요즘 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아주 찰떡이래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여러분이 사실 진짜 요즘 뭐라 해야 돼? 뭐라 표현해야 되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모습도 여러분이죠. 근데 약간 뭔가가 부족했거나 아직 다 배운 상태가 아니었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마인드, 그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아, 이 직업, 이게 나랑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사실 여러분의 진또배기 모습이다. 진짜 모습이다. 특히나 최근에 어떠한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천직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목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만간 미래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두달 안으로 뭔가 나의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리더십이 좀 강해져요. 이 리더십이 강해진다는 건 정말 좋은 영향, 정말 좋은 흐름이거든요. 리더십이 강해진다? 이거는 말이 리더십이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자만감, 그리고 슬픈 생각과 피해망상이 그냥 싹 빠져버리고, 나 자신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입이 빨라지는데, 요즘 여러분이 하려는 건 뭐가 됐든, 여러분이 크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심지어. 약간 노력이 부족한데? 싶은데 결과랑 성과는 되게 금방 나오는 느낌? 이게 주요 포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지금 이거 너 속도 좀 내라, 너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게 금방 이거 나와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거나, 요즘 여러분의 일상 중에 뭐 하나예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아 그건가 보다 하고 예상 바로 이제 뭔지 알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어 뭐지? 나 요즘 내가 시작하려는 게 뭐가 있지 하는 게 있는데, 조만간 알게 돼요. 너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야 이거는 정당하게 한게 아닌데 싶을 정도로 되게 쉽게 성과를 내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쉽게 비유를 제가 드려서, 내가 살면서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었어. 근데 10년 동안 실패했어. 아, 뭐 별거 별거 별 다이어트 다 해도 실패하더라고. 근데 내가 또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대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아, 뭐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번엔 진짜 빠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헬스 한번 끊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번에는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엔 된다. 그래서 카드가 빨리 너 그거 해라. 너 빨리 그거 해. 그거 너 천직이야. 니랑 진짜 잘 맞아. 이번에는 된다니까.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성급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힘들어 할 시간에 그거 해라라는 느낌? 그거, 너가 그 힘들어 하는 그큰 마음, 큰 에너지를 너의 열정으로 불태워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10단계 정도가 요즘 너무 힘들고 고되다? 그럼 10단계를 거기다 써. 그거를 그냥 변환을 시켜버려.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의 너는 뭔가 하나가 탁 트이면, 물꼬가 트이면 너는 그걸 너무 잘할 것 같아. 너 그거 빨리 해.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해요. 지금 오늘 질문이, 오늘 챕터가 8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뭔가 흥분이 되고 입이 빨라지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주제 별개로 요즘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의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 이거를 뭐 1월에 듣고 계시든 7월에 듣고 계시든 12월에 듣고 계시든 상관없이 요즘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 건강. 나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 챙기고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진짜. 여러분이, 아, 저는 건강 때문에 커피가 마시기 싫은데요.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시기만큼은 너무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성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심지어 그것도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되게 쉽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여러분이 열과 성을 진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